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입니다. 오늘 어깨 운동 하다가 이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후면상하근 운동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후면상하근 운동 먼저 알려드릴게요. 벤트 오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많이 아시잖아요. 숙여서 들어올리는 건데 하실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덤벨 목이 옆으로 하냐, 앞쪽에 보이게 이렇게 드냐, 이렇게 드냐, 혹은 옆에서 봤을 때 옆으로 드냐, 뭐 뒤로 드냐, 이렇게 앞으로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가 한 거 다 해도 돼요. 여기 정면이고 측면이고 후면이잖아요? 이 뒤쪽 부위에 후면 쪽에 느낌이 오면 그걸로 저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달라요. 오늘은 이게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이 덤벨을 옆으로 돌렸을 때 유를 때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잘 될 때 있고 이럴 때 잘 될 때 있고, 혹은 이 위로 할때잘될때 있고 이 뒤로 할때잘될때 있고,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높이,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다 본인이 조절하셔서, 기본 원리는 벤트오버 자세에서 옆으로 들어주는 거, 레터럴 레이즈니까, 벤트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니까 옆으로 들어주는 거는 기본이고, 각을 바꾸는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벤트오버 자세, 등 운동할 때도 하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하는데, 이거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데미지가 많이 가요. 저도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거의 후면상하근 운동할 때는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동작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자세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자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으시면 됩니다. 걸터 앉으시고요. 덤벨을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허벅지 닿을 때까지 이렇게 좀 내려가시면 되죠. 그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어요. 들잖아요? 승모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후면에 안 오죠. 그냥 딱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분하게 후면에 다 먹어요. 지금 눌러보면. 자기가 후면의 느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번 레터럴 레이즈 제가 혼자 하는 거 알려드렸죠. 누르고 하는 거. 똑같아요. 후면도 삼각근, 후면 삼각근 누르고 들어보시면, 아, 이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아, 나는 이쪽에서 잘 들어가는구나. 나는 옆, 나는 뒤, 어디에 잘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은 돼요. 그냥 앉아서 옆으로 하나, 후, 둘, 유의해야 될 점만, 너무 승모 쓰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옆으로 밀어주기, 옆으로 밀어주기.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허리 안 아프게 후면 삼각근,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이런,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가 필요해요. 인클라인 벤치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인클라인 벤치가 있으면 그냥 다리를 벌려서 들어가요. 쭉 허벅지 닿을 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배를 대. 가슴 대는 거죠. 그 상태에 덤벨 들고 그대로 옆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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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옆으로. 옆으로. 그러면은 이 몸의 힘을 하나도 안 쓴 채로 이 팔의 힘으로, 후면 삼각근의 힘으로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인클라인 벤치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마 대고 하는 거예요. 이마 대고. 이마를 대니까 또 이것도 몸의 힘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마 댄 상태에서 그대로 쭉 하나, 둘, 옆으로 밀어주면 되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그래서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후면 삼각근 운동 안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해야지 더 이게 어깨 빵이 더 커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에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면 삼각근 운동 대표적인 거 벤트 오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잘 한번 해보시고 어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